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식데이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문득 해보고 싶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사이다 3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세 가지 브랜드의 사이다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우리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마시는 사이다는 이제 롯데칠성에서 나오는 칠성 사이다가 있죠. 롯데칠성의 칠성 사이다가 이렇게 있고요. 그 웅진에서 그 초록 사이다가 잠깐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그 모양이 비슷했는데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비교할 사이다는 이 스프라이트,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그 스프라이트 샤워 이게 있고요. 롤 이벤트가 있네. 롤 지웠는데. 자, 그 다음은 일화에서 나오는 천연 사이다. 이렇게 총세 종류 이렇게 먹도록 하겠어요. 잠깐만, 썸네일 좀 잠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비교 먹방 가도록 하고요. 자, 근데 사이다만 먹기에는 조금 약간 속이 좀 허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좀 심심하지 않게 해줄 자갈치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갈매기는 자갈치를 좋아해. 캐릭터 게임 뭐 이런 것도 있어? 제가 좀큰 거를 사와가지고. 자, 일단 물은 다 마시도록 할게요. 큰일 났어. 나이 먹었나 봐. 물이 이렇게 맛있어. 자갈치 뜯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땄어요. 근데 천연사이다는 약간 그 맛의 그 기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을 다른 걸로 낸것 같아요. 일단은 그 칠성사이다는 레몬 라임 향을 기본으로 냈고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도 시트러스 향. 스프라이트는 시트러스 향. 시트러스라는 과일이 뭔가요? 어쨌든 약간 그냥 레몬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천연 사이다는요, 레몬 딸기 옵타쿨 향? 뭐 이런 옵타쿨 향뭐 이런 게 있대요. 약간 그 배맛에 약간 가까운 사이다. 하여간 뭐 있어요. 그러면 칠성 사이다 먼저. 그래, 칠성 사이다 이제 너무 익숙하고. 스프라이트 뭐지? 자, 천연 사이다 한번. 옵타쿨 향? 이거 뭐지? 뭐 어쨌거나. 자,
약간 이게 사이다가요. 그 약간 그 톡톡 쏘는 그 느낌. 일단 레모네이드가 조금 더 진하긴 하겠지만 그 칠성 사이다가 아무래도 칠성 사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너무 자주 마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약간 그 레몬 좀 레몬 향이 조금 연해요. 연한 레몬? 레모네이드보다는 조금 연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프라이트에 들어가는 이 시트러스라는 과일? 시트러스라는 과일,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그 자막에다가 그 붙여드릴게요. 시트러스는 레몬하고 맛이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글쎄요. 정제수, 탄산가스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 왜냐면 그 초정탄산수라고 있거든요. 그 청주인가? 청주에 가면 그 초정탄산수라고 있는데, 자 천연사이다. 일화 초정공장? 아 이게 그거네. 그 청주시 청원구 그 미원초정로 초정탄산수가 여기서 나오네. 아 그럼 초정탄산수에다가 이거를 섞으면 천연사이다가 나오는 건가? 그 초정탄산수가요 옛날에 그 초정약술터라고 해가지고 그 몸이 조선시대 때부터 그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약수터로 그 요양을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약수터로 가면요 말 그대로 약수였어요. 그래서 먹으면 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약수터 가면요 막그 약수터가 보통 지하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로 그 약수를 그 받는 데도 있었고, 그 뭐냐. 그걸로 지하수 받는, 그약 받는 데도 있었어요.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진짜 그. 조그만 그 계곡물 있잖아요. 그 계곡물이 진짜 그거 그 약수인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약수터를 이제 거기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그 장지동이에요. 그 한림연희의 예술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한림연희예술고등학교가 그 뒤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한림여자상업고등학교였던 시대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네 살던 시대는 1990년대 한 중반까지 살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림여자상업고등학교였는데 그 한림여상 뒤에 그렇게 약수터가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약수터를 제일 많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수터를 좀, 바꿔서 간 게, 이제 광주, 경기 광주시 있잖아요. 경기 광주시에, 이번에 오늘 경강선 뚫리는 곳, 태촌이라는 또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태촌면은, 이번에 경강선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아쉽게도. 경강산 혜택은 못 받고, 태초는 거기 있어요. 태초에서 좀 안으로 더 들어가면요. 천지남이라고 있어요. 천지남이라는 암자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사실 옛날에 약수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냐. 거기 이제 길좀 개량하고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번 사자태도 좀 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약수에 흙 섞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못 마시게 됐는데 뭐냐 천진암 가톨릭 성지가 있어요. 가톨릭 성지가 왜 천진암이 거기에 성지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 후기에 학문 토론을 시작을 정조 시대 때그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처음으로 전래가 됐어요. 이제 명나라 때 마테오리치가 쓴 천주실이라는 책이 이제 정조 시대 때 우리나라 왔는데 거기서 이제 각종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에 대한 토론을 하던 이제 권철신이라든지 이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데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천진암이 그래서 성지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약수터가 있었다는데 약수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도 어서 오시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 천연산이다 보니까 이 천연산이다를 만드는 곳이 청주의 초정이라는 곳에서 만든다고 하길래 초정에 역사적인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끔 마트에서 사면 초정 탄산수 있잖아요. 아마 이게 여기 같은 회사인가? 아, 네, 설사님이 들어오셨구나. 이거 스프라이트는 레몬으로 만들진 않았다는데, 이 시트러스? 이 시트러스라는 과일이 조금, 네, 그렇구요. 아, 지금 멀티뷰 쓰시는 거예요? 그러네. 아, 지금 아직 방송 중이시지 않나요? 약간 그리고 이거 칠성사이다는 이제 레몬 향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레모네이드 생각하시면 레모네이드보다는 조금 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썬키스트 레모네이드 이런 게좀 요즘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옛날부터 칠성사이다 맛에 약간 물들어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걸 자랑했었잖아요. 롯데가 칠성 사이다가 백두산 천지 그런 거그 광고에서 보여주면서 맨날 뭐냐 그만큼 깨끗한 데서 만든다. 우리나라엔 칠성 사이다가 있어요. 이러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인 안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국산 거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요즘 815 콜라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만드는 815 사이다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815 사이다는 맛이 기억이 안 나요. 815 콜라만 마셔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그 롯데 계열사 중에 그 음료 만드는 회사가 롯데칠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롯데칠성에서 그 아마 다른 뭐 커피 브랜드 뭐 그런 것도 아마 그 들여와서 뭐냐 뭐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그 뭐냐 플라스틱 컵. 그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타벅스 카페면에 그두 개는 확실히 있고, 그리고 엔젤이나서는 플라스틱 컵은 없고, 뭐 한때 그 유리병 거기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그 플라스틱 컵하고 그 유리병 그 만드는 곳이 달라요, 회사가. 네, 아우디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렇게 회사가 다르고요. 아마 또 어디서 또 만들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요. 기억은 잘안 나고, 약간 그런 그 편의점이나 그뭐 슈퍼마켓 가보면요, 그 제품 진열되어 있는 그 가격표 있잖아요. 그 가격표 위에 그 상품 이름하고 회사 이름하고 같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디서 판매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약간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단독 뭐 제휴해가지고 나오는 그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이마트 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GS 슈퍼에서 나오는 그 유어스 브랜드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남양유업이 예전까지 뭐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걸 전혀 안 만들었었거든요. 남양은 매일은 열심히 만드는 동안 라이벌 업체가. 근데 남양이 약간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계속 그 흰우유 쪽으로만 계속 개발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 GS 유어스하고 손잡고 그 바나나 라떼, 망고 라떼, 코코넛 라떼 뭐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남양에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그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약간 자극이 제일 크게 오는 건 이거 스프라이트 같아. 이 스프라이트가 제일 자극이 큰것 같고요. 하여간 이 스프라이트를 만드는 회사가 원래 코카콜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그런 과일 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천연 사이다는 뭐 레몬, 딸기, 옥타쿨 뭐 이런 합성 착향료. 아, 탄산 중독 같죠 같아요. 그래도 그 제가 탄산을 그렇게 자주 탄산 그렇게 매일같이 마시지 않아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게 원래 많은 BJ분들이 탄산을 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역시 제일 자극적인 건 스프라이트네. 제일 자극적인 건 스프라이트고, 제일 익숙한 건 칠성사이다. 그리고 이 천연사이다는 그 초정약수터에 있는 그 탄산수를 섞어서 만들었다는데, 검증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청주의 초정약수터를 직접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이 초정탄산수를 직접 마신 거예요. 맨날 들고 다니면서 초정탄산수를 막 학생들한테도 가끔 마셔보라고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의 약간 그런 그 선생님으로부터 약간 뭐냐 방과 후 수업 중에 심층 면접 그거 수제자여가지고 가끔 탄산수를 받았는데, 근데 여기 천연사이다 보면요, 여기 원재료예요. 원재료 여기다가 뭐냐 그거 있고요. 이 공장이요. 공장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미원초정로 1화예요. 1화 초정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초정약수터 쪽을 1화 쪽에서 안전관리를 하나? 그러면? 근데 1화가 예전에 그 팀이었잖아요. 원래 K리그 클래식 그팀 중에 원래 그 1화 축구팀이 천안에 있었다가 성남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성남 탄천운동장으로. 원래 천안이 연고지였다가. 그러니까 천안이 연고지였던 이유가 그거예요. 청주에 초정 그게 있어가지고 천연사이다하고 맥콜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1화 그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약간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지. 그 통일교의 그 문선명 씨가 관여한 기업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리고 문선명 씨 죽었잖아. 그거 알아요? 그 통일교 붙어 있는 그 빌딩 있잖아요. 그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 마포대로에. 되게 웃긴 거는요, 그 근처 건물이 그 불교 방송국이야. 그 근처에 불교 방송국이 있어요. 불교 방송국 있고 근처에 통일교 빌딩이 있고. 되게 이상해. 그리고 통일교에서 만든 학교가 하나 또 있죠. 선화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가 약간 그쪽 재단이래요.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선화예 중 선화예고. 참고로 제 사촌 동생이 거기 나왔어요. 레몬향 칠성사이다. 그리고 시트러스 향이 들어간 스프라이트. 그리고 무향 옵타쿨이 들어갔다는 천연사이다. 옵타쿨하고 초정탄산수. 이렇게 마셔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게 롯데 칠성의 영향으로 칠성사이다의 맛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코카콜라에서 나온 스프라이트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특이한 사람들. 탄산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연사이다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천연사이다하고 맥콜하고, 그런 조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어느 게더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탄산은 뭐든 다 좋거든. 탄산은 뭐든 다 좋아가지고 뭐가 더 맛있다 약간 그런 판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건 안 마셔봤다. 닥터페퍼는 안 마셔봤는데 닥터페퍼가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구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다음 리뷰에서 한번 또 다른 거를 또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번에는 코카콜라 코크, 코카콜라 제로, 그리고
그냥 펩시콜라 그리고 맥콜 파리로 콜라는 넣을까? 약간 그네개 내지 다섯 개 종류를 언제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녹화 정리할게요.